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발효 소금입니다. 소금을 발효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아로니아를 가지고 아로니아 발효 소금입니다. 아로니아를 가지고 이제 소금을 발효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인삼. 이제 인삼을 가지고 소금을 발효한 겁니다. 인삼 발효 소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요즘 뭐그 방송에 많이 나오죠. 강황. 예, 강황을 가지고 소금을 발효한 겁니다. 강한 발효 소금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우리들이 되게 그 좋아하는 거죠. 생강을 가지고 발효한 겁니다. 생강 발효 소금입니다. 저는 뭐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발효하느냐? 그건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주의를 줍니다. 제발 약해 줘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마 중국에 이 기술이 갈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암염인가 그 이렇게 땅에서 나는 소금 있잖아요. 근데 그 암염을 가지고 이제 발효를 이제 암염을 가지고 이제 발효 소금을 만드는 실험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시험을 이제 이렇게 대학교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다가 이제 이 소금에는 이제 어떤 성분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의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의뢰 결과를 받는 걸 시험 성적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소금에 있는 이제 나쁜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거의 없어지고 뭐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뭐 어쩌고 이래야지 이제 좋은 소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끝없이 실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 중국의 이거 안반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다 소금,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정발을 해가지고 소금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다에 요즘 막 불순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소금에 이렇게 그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간수라 그러죠. 간수. 그 간수를 뭐 1년 뺀 거, 2년 뺀 거, 3년 뺀 거, 뭐 5년 뺀거 따라 가지고 가격이 확 차이 납니다. 그 소금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 밑에 이제 1년 정도 놔두면 이제 그 간수 이게 이제 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뺄수록 소금의 이제 질이 좋다. 굉장히 고품격 소금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빼니까 소금 무게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비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식당들 또좀 손님들 많은 그런 식당들을 보면 소금을 좋은 걸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에 뭐 별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초 양념들이 있죠. 소금, 간장, 된장, 뭐 고추장 이런 기초 양념들이 좋으면 음식 맛이 좋은 거예요.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된장이 맛있어야 되죠. 제가 거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황사람 박사한테 뭐 이것저것 막 이제 저는 막이 눈만 뜨면 이제 이 와이프한테 뭐 말하는 게 이제 제 낙입니다. 그러지 하도 말 많이 한다고 아침에 뭐눈 뜨자마자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이야기한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카메라 앞에 대고 또 정말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게 천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너무 뭐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제 집사람한테 아침에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장독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두고 하게 되면 태풍 올때뭐 그거 해야 되고 뭐좀 그러니까 실내에 두면 어때? 이제 그러면 이제 관리하기도 쉽고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독을 실내에 두면 안 된대요. 왜냐? 그 햇빛을 받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깥에 놔두면 이제 풍, 바람도 받고 햇빛도 받고 뭐 여름에는 덥고 뭐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제 이는 이제 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기운들 이런 것들이 그 장독에 들어가야지 장맛이 좋아진답니다.
저 그잘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장독은 바깥에 둬야 되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전부 장독은 뭡니까? 바깥에 다 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도 맛있어지려고 그러면 요런 요런 조건이 있듯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금을 이제 원래는 뭐 그냥 소금을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제 하도 뭐 중금속이니 뭐 바닷물이 오염됐니 뭐 땅에 뭐가 어떻게 됐니 뭐 어쩌니 하니까 그걸 발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효 소금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소금이 있는가 보니까 이제 소금을 이렇게 열을 가합니다. 뭐 700도, 800도 이렇게 열을 가하면 이제 소금이 끓는 점에 가게 되면 소금이 이제 물로 바뀌는데요. 그러면 그 끓는 점으로 가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들, 소금에 있는 이제 나쁜 중금속이니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타버린답니다. 타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가버린대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나쁜 불순물들을 빼내가지고 이제 좋은 소금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제 아는 이제 스님은 이제 소금을 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금을 이제 일정한 그 이렇게 공간에 둬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털면 이제 그 소금이 이제 소금끼리 마찰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불순물들이 의외로 뭐 아니 그냥 시커먼 게 억수로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도 이제 조금 질 나쁜 소금들을 보면 색깔이 하얗지 않고 조금 이상 조금 어둡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소금에 불순물들이 이제 들어간 거래요. 그래 그걸 이렇게 털다 보면 뒤에 맑은 소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막 별의별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좋은 소금을 먹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그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금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요리사들도 그러고. 그리고 또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체에는 늘 염이 우리가 식염수가 0.9%잖아요. 그래서 염이 이제 0.9% 정도 이렇게 염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염이 이제 좀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높아진다든지 높아지면 뭐 고혈압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짜게 먹으면 이제 염이 높아지죠. 그렇게 이제 그, 저, TV 보니까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그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또 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체에 이제 염이 이제 또 너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체에는 염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염을, 이제 염도를 그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좋은 그런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물론 소금이 좋았습니다. 뭐, 저, 청정 지역에서는 소금이 좋죠. 제 알기로 멕시코에, 제가 자꾸 그걸 까먹었습니다. 이제 멕시코에 어떤 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오늘,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구글, 이제 구글에서 여기 한번 치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멕시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멕시코 한번 치보겠습니다. 한글로. 멕시코, 멕시코를 검색을 하는데, 요걸 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글 지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예. 여기입니다. 요 지도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이제 멕시코에 보면 이제 요 멕시코만 해가지고 여기만 전부 바다가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지도에서 요쪽이 아니고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요 멕시코 보면 이제 요만이 여기에 따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배 같은 것도 요 지역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일정한 날, 뭐 일정한 그 이유가 없으면 요쪽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은 굉장히 이제 물이 깨끗한 거죠. 바닷물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바깥에서부터 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뭐 비닐로 하고 뭐
스스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이제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별 그거 한데 요 안쪽 요쪽에는 오염이 훨씬 덜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나는 소금이 있답니다. 예, 요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소금이 아유, 요좀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쇼 소금이에요. 예, 그 코쇼 소금이 이제 여기서 난다 그럽니다. 이제 그게 요 청정 지역에서 이제 나고, 근데 그 코쇼 소금을 이제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제 어떤 또 멕시코 어떤 지역에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둔대요. 그리고 5년 정도 이제 이렇게 두면 간수가 이제 5년 동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코쇼 소금 알리는 거 보면 영롱합니다. 또 이게 완전히 뭐 마치 보석 같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이제 이게 중간에 단 소금인데 단맛이 나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소금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전 이제 이렇게 써보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억수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원래 한 7, 8년 전만 해도 쌌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은 뭐 아니 이게 25kg 한 포대에 뭐 17만 원, 18만 원 이러니까 뭐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그 저기 다른 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이제 소금을 이제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제 좋은 소금이 이제 그 특급 호텔 아니면 뭐 유명한 요리사들 이런 요리사들 보면 이제 그꼭그 좋은 소금을 사용을 하죠. 이제 기초 양념들을 굉장히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그 하시던 간에 이제 요즘 이제 창업 중에서 이제 식당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고깃집, 뭐 삼겹살집,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제 그런 걸할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오늘 이제 만드는 이런 소금들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삼겹살에 이제 요 소금들을 뿌리 놓는 거예요. 이제 미리 간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그 삼겹살을 손님 안에 손님 그 상에 주문하면 이제 내면 이제 이게 발효 소금이잖아요. 발효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미생물로 소금을 이제 발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 요 발효 소금을 이제 뿌리게 되면 고기의 그 고기 특유의 그 잡내 같은 거 있죠. 그막 이렇게 티나는 그 냄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많이 잡힙니다.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먹어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고기를 좋은 걸뭐 돼지고기 이런 걸 좋은 걸 사려고 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뭐 비싼 게 좋은 건줄 알고 마치 샀는데 이제 어떨 때막 정말 고약한 고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마트에서 고기 살때뭐 생거를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구워보면서 이제 그런 맛이 나고 나면 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고기의 그 특유의 그 이제 후리한 그런 냄새들 날때 이제 요런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 놓고 딱 이렇게 뚜껑을 닫아 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두게 되면 그 잡내들이 확 없어지는 이제 요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할때 뭡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장아찌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 때 이제 그때 어차피 소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발효 소금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바깥 양반이 이제 뭐좀 몸에 그 손이 좀 찹다 뭐 손발이 차고 어쩌고 하면 이제 뭐 손발 차고 하면 열 나는 게 생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생강 소금을 가지고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강 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생강 소금이니까 생강을 발효해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강의 따뜻한 기운, 온기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죠. 강황 뭐 좋다고 뭐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요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강황의 그 기운들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발효 과정에서 소금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저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제거되죠. 제거되면서 이제 질 좋은 이제 그런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이제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유, 어렵지 않다면 억수로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조금 이제 번거로워요. 뭐 이것저것 이제 좀그 이렇게 약간 이제
좀 번거로운 게 이제 있는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인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이제 소금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런 발효 소금을 직접 만들어서 쓰면 뭐 훨씬 좋죠. 이런 걸 가지고 고기 찍어 먹는데 이제 고기에도 이렇게 뿌리지만 이제 찍어 먹을 때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는 고깃집 가게 되면 소금 들고 갑니다. 들고 가지고 고깃집에서 주는 소금 안 먹고 요거 꺼내놓고 이거 찍어 저는 먹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밉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인들 고깃집 주인들이나 그 이제 홀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이제 저 보면 다 이렇게 꼬리봅니다. 얄밉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돈 많이 주고 고기 이렇게 먹는데 그 콱 이렇게 받치는 이제 이런 걸 내가 굳이 참고 견디면서 먹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오늘 발효 소금을 한번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드는 게 이런 걸 여러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나 이거 뭐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 뭐 그러면 공짜는 안 되는데 우리 여기 만드는 이제 담당 이제 이사가 있어요. 이제 친구가 이제 저희들 회사에 이제 이렇게 그 발효 제품 제조 허가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량으로 많이 이런 거는 못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먹어보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먹어보고 좋으면 뭐 이제 대량으로 쓸 사람들은 자기들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이것도 뭐 한 이거 만든다고 뭐 일주일 동안 난리구실을 법석을 떨어가지고 요 정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게 이제 좀 단점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그 저 마산의 삼성 파업에 앞으로 그 저 술 공장 이제 정유주 공장 만든다 그랬죠. 제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지면 그 라인, 그 시설을 그대로 발효 소금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자본이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설비들을 다 해줘요. 그러면 그거 발효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역수출하는 이제 그거죠. 중국에서 안반염이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걸 그쳐서 가공해서 바로 그 중국으로 이제 발효 가공이라는 건 발효 소금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다시 이제 역수출하는 이제 그런 라인을 이제 올해 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대량 생산이 됩니다. 네, 그 기계만 해도 뭐 몇 억짜리 이제 장비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어떤 거는 뭐 6억짜리 장비들입니다. 이제 그런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생산 되면 이제 국내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걸 뭐 판매할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이거 쎄 빠지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이 정도 이거 네 개 겨우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돈 얼마 받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소량 생산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향은 무지 좋네요. 지금 인삼 향이 확 나거든요. 여기서 지금 향이 확 저 앞에 이렇게 두고 하는데 향이 납니다. 아니 소금 만드는데 향이 나고 이 너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발효라는 거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특유의 색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특유의 기운들이 또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그리고 또 이런 식물 음식이든 지 색깔이 분명해야 되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띠리멍뚱하면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색깔들 저는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발효의 멋이 또 그겁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그 성질 색깔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발효의 매력이죠.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그렇죠. 바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 발효 종자균만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발효 종자균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 종균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균이 없을 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누룩을 만들었습니다. 누룩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막 코드만 만들어가지고 뭐 해서 뭐 옆에서 또 발로 밟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그래 누룩 만들어서 이제 누룩 소금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누룩의 이거 특유 냄새가 또 그 소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요것만 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연이 되면 이런 걸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효소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목이 조금 새어서 한번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맞네요. 발효소금이라고 해서 짠맛이 없으시는 게 아니고 소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